자, 우리가 여수에서 제일로 맛있는 참볼락을 먹으러 갑시다. 진짜 이게 인생이 예상대로 안 되는 게 쭈꾸미 낚시하러 왔다가 이제 자연산 참볼락을 먹게 생겼어. 야, 야, 문 열어주신다. 야. 제 거에는 좋아요 누른 적 있어요? 없어요? 계속 눌렀지. 아우 감사합니다. 같이 많이 나오더만. 내가 니가 벤츠는 원래 10만 킬로 붙어요. 아 21만이 내 차랑 똑같네. 내 차랑 똑같을 때 승차감 레벨 자체가 딱 21만이거든? 네. 아 4천만 원 주고 튜닝했다고? 4천만 원이면 갓김치 공장 하나 세우는 거 아니야? 공장 두 개 세우지. 두 개가 뭐야? 네 개 세우겠다. 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방수를 의견해 주시네. You say that I'm psychotic, but then you like it like that. It's like a bit. 야, 기가 막히네.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카페에서 던지면 끝나. 와, 아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베이커리에서 낚시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 진짜. 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놓고 잡는 구조니까. 내가 사랑하는 동생 집. 저 약간 컨텐츠가 나오니까 신나셨어 형님. 이제 탄력 받았어. 입이 풀린 거야. 야, 흑말 중에 제법 큰 건데 내려. 이거 이제 거의 이건 뭐 재미가 아니고 목걸이요. 말도 안 돼. 통발 자체가 뭐, 와! 와! 이게 노래미. 이 폴라 짱어 좋네. 이거 좀 와. 썰었어. 와. 대박이네, 대박이야. 야, 크네, 사이즈. 와. 이런 데 있는지 몰랐지? 네, 몰랐습니다. 시내 한 도심 복판에서. 아. 물살이 세가지고 고기들이 좋은. 겹선대교. 아. 오케이. 야, 이게 빵 공장이 아니라 무슨. 생선 공장이지. 노래미. 역시 제일 멋있는 거 이게. 아 이게 새끼가 아니에요? 예, 예. 중간 그냥.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강세. 아이고 무서워. 본다 물어. 와우. 여리. 아이고 몰라 더 덮어. 덮어야지. 오. 오빠 내가 굴잖아. 대박이야. 뭐냐? 물색이야? 찍어줄까? 뭐지 이거? 이야 농성 이거 썰어야 되겠다. 기가 막히네. 여기 지금 우리는 문어는 하루에 서너 마리씩 잡혀요. 여기 돌문어. 와 문어 맛이에요. 이 정도 딱 좋아 지금. 그래요? 작은 마리. 작은 마리하고 똑같은 정도. 형님 여기가 제과점이 아니라 어과점 같습니다. 어과점? 계속 아껴뒀다가 미키 강수 온다 그러니까 딱 온 거야. 아, 야 부처님 오시는 날 말고 미키 강수 오시는 날 돼버렸네. 그렇네. 진짜. 자주 와야겠다. 미키랑 4대가 잘 맞나봐. 와, 나 이거 빵만 먹고 커피만 먹었거든? 형님 저 이름 개명하겠습니다. 미키 강수 말고 라마다 강수로. 오케이. 김경호 동생은 네. 대한민국의 베이커리 명장. 아, 제각의 라마다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지 그렇지. 형님 유튜브 찍으니까 어때? 좀 재밌어요? 항상 어색해. 형님 박수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전부. 우리 세가지고요. 아, 전번에는 한 통발에가 문어가 4마리 들었더라고. 3kg짜리. 이야. 그걸 누구랑 먹은 거야? 나랑 먹어야지. 같이 한번 정살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설마. 문어 들었잖아. 와. 뭔데? 와. 문어 한번 들었잖아. 와 이거는. 크다 크다 광수야. 제가 꺼내면 돼요? 네. 장난이다. 잠깐. 크다 이거 문어. 와 무슨 상황이야 이거. 야 이거 진짜 큰 사이즈야 광수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돌문어 치고 진짜 큰 거야. 이거 팔아도 한 와 잡아 우와 우와 형님 아, 이쪽으로 한번. 대박이야. 이야 문어 죽이는구만. 야, 돌문어가 이 정도 사이즈는 진짜 큰 거예요. 아, 야, 뭐가 아, 저는 형 얼굴에 붙일라 그랬는데. 머리에 붙여버려. 머리에. 뭐? 와, 힘 봐라 힘.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맛나게 먹어보자고. 예. 대박이다. 진짜 크다. 여수 오면은 돌문어. 오, 뭘? 나. 오, 뭐 이상한 소리네. 아, 이거 진짜 큰 문어야 돌문어 치고는. 와.
이거 만약에 팔면 얼마예요? 8만원. 아, 진짜 이거 사서 넣어놓은 거 아니죠, 정말로? 뭘 사서 내? 뭘? 와. 알파. 와. 이걸 한번 써야지 뭐 썸네일이나 올라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머리에 써보, 내는 머리 써서 썸네일 그, 잘 났거든, 그것도. 이게 아닌데. 오케이. 형, 던질 테니까 받아. 하나, 둘. 깜짝 놀랐다. 여기 놔둘까요? 네, 여기, 여기. 와, 대박이네, 진짜. 저거는 저 다금발이 능성을 깝니다. 하고 진짜 해를 떠서 묵으면 쫙쫙쫙 갑니다. 다 잔사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 오늘은 자, 지금 요거, 요거, 머리를, 머리를 까야 됩니다, 이렇게. 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까서 내장을 요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소금으로 빨아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청정 계획이라 뻘이 없습니다. 빨판에 보면 뻘 같은 찌꺼기 없습니다. 뻘 깨끗합니다. 광수야, 여기 네. 이따가 볼락을 네. 구워서 먹자고. 아~ 소금 뿌려가지고 크으, 바로 잡아서 20분 안 돼서 구워서 먹는 걸로. 한번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야, 거의 뭐 하루 만에 유튜버 다 됐는데. 그렇네. 이제 입이 완전히 풀리셨어. 아, 볼락이 아, 요거 그래요? 가면 저 볼락 전문으로 판다 가면 자연산 볼락을 팔거든요. 제일 비싼 고기가 볼락 100곳입니다. 횟집으로 직종을 바꾸셔야 돼.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나를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 여수와 고향인 대한민국 재활기능장 김경호라고 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이 나가면 제과점 사장님으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낚시 포인트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저 의자에 있잖아요. 커피랑 예. 빵을 팔지 말고 예. 낚싯대를 대여를 해주세요.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맞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게. 여기 제가 낚시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낚시 좀 하자고 막 그래요. 아. 혹시라도 위험해서 커피 한 잔 하자고. 커피는 라마다 커피죠. 아, 김경호 커피입니다. 근데 배에는 요만해 보이더라고. 실물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 아니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요만해 보이잖아. 좋다. 근데 어째 여기까지 왔네. 어떻게 왔냐면 차 타고 왔어요. 아니 저는 여기 그 여수에 진짜 물 좋은 그 제과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그 어머님 보니까 정말 물이 좋네요, 여기. 너무 좋아. 눈썹 문신은 어디서 하셨어요? 난 미장원에서. 미장원에서요? 유튜브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뿌잉뿌잉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오! 알람? 알림 설정. 알림 서정. 네. 어, 뿌이뿌이. 와, 최고다. 야. 센스 있으시네. 어. 나가가지고 인기 많아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나 자네한테 한턱 쏠게. 형님, 지금 뭐 깔고 계시는 거예요? 여수의 밤. 오늘 찢어버려. 저는 그냥 참이슬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힘이 없어.
네? 명장김치. 아. 이번에 여수 김치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강김치. 아. 뭐 그 대회가 있으면 연락이 와야 돼. 연락이 안 오더라고. 제가 안 가니까 이번에 1등 했지. 황치즈가 안 갔구만. 네. 그래서 오늘은 명장 갓김치로. 이게 아닌데. 아니. 야, 우리가 좋은 동생들과 예. 멋지게 한잔 해보자고 여수에서. 와, 자, 먹기 전에 잠깐 이건 뭐예요? 비밀인데. 아 잠깐만 이거 뭐예요? 나 봤어요. 뭔데? 비아그라라고 적혔더라고요. 야, 반죽을 하고 살아야 돼. 자, 내가 여수에서 맛있게 한잔 말아볼까? 예. 그 하이볼로 여수사람 소주를 딸고. 자, 여수의 밤입니다. 재밌지 않아? 여수가 낭만이 있는 곳이야. 이거 누구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친 사람 거. 살벌하다. 살벌하다, 진짜. 야. 오늘만 사네. 1000cc, 500cc, 이렇게 하면 돼. 와. 술이 오늘 왠지 맛있을 네. 것 같은 느낌. 아, 미키 강수가 게임을 이야기를 해봐. 그래서 우리가 진 사람이 큰 걸 볼게. 아, 어떤 게임을 해야 되지? 왕 게임 해야지. 광채 형은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제일 작은 거. 약을 드셨잖아요. 작은 거 드시고 제가 큰 거 먹을까요? 그 손님들 왔는데 너무 초창에 취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우선은 첫 잔은 먹는 걸로. 와. 또 여수의 밤 내 소주니까 하이볼로 먹는 걸로. 자, 한번 저어주고. 야, 이거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녹지를 않아 추워서. 잠시만, 촬영 전에 이거 좀 이렇게 뒤로 돌릴게요. 이렇게 여수의 밤 이 좀 가리겠습니다. 어려 어려 완전 짜증나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오, 아니 대표 자리가 몇 개예요? 여수의 밤도 대표고. 그렇지. 그다음에 라마다 호텔도 대표고. 그렇지. 여수 낭만바다 수제 맥주도 대표고. 아, 잠깐만. 또 가리지않은. 아, 그 와중에 또 나도 홍보해야지. 후원사. 꽁치야, 꽁치야. 꽁치야구나. 아, 여수 밥상 갈치야. 아니 미키향수 TV에 지금 유료 광고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 아, 먹고 살자 좀 이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데 광고가 지금 몇 개야. 대신에 원샷이야. 나 빼고. 우리가 여수의 밤. 오. 오. 와. 아니 지금. 3분의 1이 지금 다 흘렀어요. 아, 그렇죠? 야, 아니 또 수행비사님이 또. 야, 정말 대단하다, 진짜.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와. 아름답다. 야. 이봐, 둘 다 오미샷 때렸어. 와. 와, 맛있게 먹네. 앉아, 이거 또 드려야지. 아, 이거 드셔야 돼, 진짜로. 야, 이거 너무 우지한데요. 무조건. 야, 진짜로. 와, 와, 끝내주네. 끝내줘. 자, 우리가 두 번째 짠. 두 번째 짠은 뭐예요? 와. 똑같은 거예요? 에? 아까도 25도고 네. 강도를 우리가 한 단계 위로. 와. 35도짜리로. 35도면 더 센 거 아니요? 그렇지. 증류주 35도. 아. 여기에는 회로 먹어야 돼. 근데 여수의 밤인데 밤에 먹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낮에 먹네요.
낮부터 밤까지 먹어라. 이렇게 꼭 드시는 거야. 뭐요? 저요? 일단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갈치야. 네? 갈치야 왜 이러는 거야? 아, 갈치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본인 말고 갈치야를 위해서. 갈치야. 네. 알았어, 저 먹을게 그럼요. 자, 갈치야를 위하는 마음이 딱 한 모금 정도. 이야.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그럼 동생이 멋진 곳에 왔으니까 세 잔은 우리가 똑같은 잔으로 가고 네. 한 잔째는 바꾸는 걸로. 예. 자, 이게 한 35도짜리 반병 정도 들어가. 와. 반병 들어간다고요? 이거 먹으면 반병신 되겠는데. 아니, 호텔 하나로도 만족이 안 돼요? 이런 거를 계속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여수의 브랜드고 또 여수만의 이 술이 있어야 되겠다. 아. 여수 끌리 정도 있는데 증류주가 없어요. 아,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 와. 야, 이거 먹고 죽어볼 멋지냐? 센데? 오버스 술이.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이렇게 드세요? 아니면 유튜브 촬영 때문에 지금 오버하신 거예요? 원래 한 요 정도 먹는데. 아, 그래요? 아까 약도 드신 분이 얼굴이 지금 제일 빨개요 지금. 아, 그러나 인생이. 자, 제주에서 다금바리. 네. 여수에서는 능성어. 야, 씨야 죽겠다. 술이야 맨날 술이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 자꾸 왜 와... 반을 흘리세요 형님. 아, 세네. 아니 35도 세네. 아, 자, 요 능성어. 자, 요거 씽. 오. 아, 내가 혹시 딴짓 할까봐. 그렇지. 와, 대박이다. 나는 안경에다가 탁. 된장을 네. 묻히려고 그랬거든. 혹시 방식을 쓸까봐 얼른 안 물어야 돼. 아, 네. 우리 수행비서님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내가 수용 할 때 야, 저 새끼가 여기다 안경에다가 뭐 하면 어떡하지. 아, 형님이 동생은 내가 맛있었죠? 여수에 왔으면 이걸 먹어야 되네. 그렇죠. 이번에는 아까 잡은 짱어. 아니 근데 기획력이 있으시네. 한 잔에는 문어, 한 잔에 이거, 네. 한 잔에 이거. 짱어. 이게 볼락 아이가? 볼락. 야야. 출렁네. 근데 내가 원래 술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내 인생이 빠꾸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장까지 갔죠. 그래서 잠깐만, 요거는 몇 도예요? 25도로 내렸습니다. 이게 짱어는 25도 어울리는 거야. 짱어는 25도, 야. 능성어는 35도. 35도로 센 척했다가 너무 세거든. 야, 얼굴이 지금 치뻘개져. 지금 나 약간 어질어질해요. 지금 2000cc를 먹은 거야. 네. 이 여수의 밤 25도짜리 네. 반병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 봐봐. 반병 들어와도 이게 다른 술에 선배는 절대 후배한테 구라치지 않는다. 구라치지 않는다고요? 응, 구라치지 않는다. 형님 않는... 얼굴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완전 잘생겼지. 구라치시잖아. 왜 구라쳐요? 왜 구라치시냐고 형님. 그것은 아, 나는 솔직히 회장님이라 그래서 나 원래 감성 알잖아요. 나는 힘들고 가난하고 잘 안 된 사람을 좋아하지. 좋아하거든, 원래는 회장, 부회장 하면 나는 일단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형님이 제 감성이랑 비슷하네요, 진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호텔 회장님이라 그러면 어디 좋은 일식집 가서 나도 먹을 줄 알았는데 요렇게 와서 먹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세 잔을 더 해야 돼. 내가 세 잔을 먹었으니까. 네네네. 그때까지 혀가 안 꼬부라지면은 100만 원 지급? 그렇지. 와, 대박. 세 잔 더 먹는데 혀가 안 꼬부라. 그렇지. 지금 또 꼬부라겠어. 자, 이거 또 온샷 해야 돼. 호우!
와. 아니 근데 형님 반을 다 쏟잖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얼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 인정. 얼음 막 들어와가지고. 박이사 얼음 좀 바꿔라. 동생들이랑 네. 이 술 먹어본 지가 얼마인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참기름이나 네. 해서 말고 적응했어. 우리가 아 근데 우리가 멸치알을 아니 갈치알하니까 아저씨 멸치알을 위해서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형님 한잔 더 먹을까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가 두드러웠네. 씨. 와. 한 잔 더 하자고. 니 3세잖아요. 나 이거 해야지. 이제 바꿨잖아, 패턴을. 와, 세다. 야, 이 빠꾸 없다, 인생이. 일단 먹지 않으면 돼. 근데 이거 그 빠꾸가 왜 하필이면 저한테. 아니, 처음부터 약속 온 거잖아. 아, 알지. 야. 우리 게임보다는. 야, 미키 형수 TV 최초로 이제 내가 아예 기절해가지고. 그래도. 야. 야, 아니, 나도 술이 세긴 한데. 네. 정신력이 야. 대단하시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와. 야, 이거 패널네. 씨. 아. 나 천시 씨가 350으로 500으로 줄어드니까 좋네. 아. 아, 제가 한번 마탱이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안 되네. 확실히 아니 얼마나 힘든가 봐야 돼. 내가 어떻게 힘든 게 뭔지 알겠지. 왜 흘렸는지 알겠네. 아, 이제 반도 안 먹은 거야. 아직 남았어요? 나는 한 방에 다 끝냈거든. 아. 야, 이 1500짜리냐? 이 씨바 돌아가는데. 야, 이 1500cc 아니래. 씨바. 아, 1000이 아니라 1500cc예요. 1500cc예요, 이거. 아, 이거 사람 오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야, 잠깐만. 바지 오줌 싼 거 같아. 뭐라고? 지금 오줌 산 것 같아 지금. 아 수행 비서님 기강수 구독. 네. 솔직히 내가 술을 많이 먹은 거 인정해야 하네. 완전 인정하지. 우리 형님도 1500cc 세 잔 네. 그리고 500cc 한 잔 네. 원샷 때리셨고 광수도 500cc 풀로 세 잔 그리고 1500cc 원샷 빈속에 오늘 다 반 끼 못 먹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제 이름을 걸고 진짜 이거는 절대 주작이 없는 오리지널 리얼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인간이 봤을 때 네. 제가 여기에서 물을 따면 1500cc 맞고요. 네. 이거 세 잔 드실 수가 과연 있을까? 25도짜리 되지 않을까? 35도 있었다니까요. 35도. 한 잔은 35도였어요.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살아 계신가요? 야. 근데 이제 위에 탄브라운을 입을 수 있는데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아직까지 탄브라운은 솔직히 힘들거든. 야. 탄브라운 이게 안 붙어 있는 게 본 적이 없어. 아, 나는 점점 사람. 형 꼬였어 지금. 미키야. 예. 예. 멋진 여수의 밤. 아, 촬영 한번 해봐. 자, 갑니다. 촬영 갑니다. 와. 아니 형님 지금 이렇게 먹고 또 뭘 먹으러 온 거예요? 이 형님은 진짜 찐이네. 와, 야, 무겁다 이거 진짜 이 손이 무겁다. 메가 헤이벌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 형님은 유튜브랑 상관없이 원래 이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 오늘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데 처음 봤어. 솔직히 미키강수 TV 의식하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예 나 좋은 사람 있으면 예 먹는 거야. 오케이. 아 이거 뭐예요 근데?
취해서 열심히 자고 아, 있습니다. 모닝 케어. 군. 진짜 술꾼들만 먹는 건가? 술꾼들만 먹는 음료야. 이것도, 이것도 원샷이야. 두 개씩 담아. 갑자기 내게 나타나주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저 조카 예예예예 언니예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